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미국에서 삼성은 홈이고 TSMC는 어웨이라며 홈경기에서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경 사장은 지난 5일 목요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꿈과 행복의 삼성 반도체,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날 경 사장은 직원들의 애정이 회사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을 꼽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팹 건설 착수는 늦었지만 현재 진행 속도는 더 빠릅니다. 내년 말 테일러 공장에서는 4나노 제품 생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경 사장은 현재에서 일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를 꺼내며 우리 직원들의 스피릿을 느꼈다며 우리 직원들은 삼성 오스틴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홈 경기를 하고 있었고 경쟁사는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SMC는 지난해 총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1기 공정시설에서 2024년부터 4에서 5나노 칩을 생산하고 2026년에는 2기 공정시설을 가동해 3나노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애리조나 공장 가동은 1년 이상 연기된 상태입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지난달 20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설비 장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리조나 공장에서의 반도체 생산이 2025년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SMC가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대만 현지에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 건설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중 하나인 애리조나 건설무역협회의 에론 버틀러 회장은 지역 언론 기고글을 통해 TSMC가 건설 지연을 미국 노동자를 비난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한 핑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TSMC 측은 현지 반대 여론이 커지자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현지 직원을 외국인 직원으로 교체하지 않으며 애리조나에서 현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미국 노조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경 사장은 사람 구성원은 다 다르며 다름이 틀림이 되면 안 된다며 틀림이 되면 다툼이 생기고 일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름이 인정될 때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며 혁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조직들과 같이 충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삼성은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2024년 하반기 가동 계획이 순항 중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 사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삼성은 북미 AI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술과 대화를 발전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을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4나노 제품은 오는 2024년 말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미국 공장 진행 상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은 해당 공장의 주요 고객이 애플, AMD, 퀄컴 등 현지 주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계속해서 공장 건설 소식을 전하며 잠재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